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아이템이죠. 바로 마루이 P90 플러스. 제가 어렵게 직구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P90을 예전 버전을 써봤는데, 이게 반응 속도도 느리고, 뭐 작동성도 그렇게 제가 느끼기로, 이렇게 우리가 요즘 전자트리가 들어가는 회로들이 많다 보니까, P90을 좀 선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선호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또 P90이 생긴 게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 P90 같은 경우는 실총에도 있죠. 벨기에의 FN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이게 제가 이제 나무위키나 이런 거 구글을 검색을 해보면은 HK사의 뭐 MP5라든지 이런 것들 SMG 시장을 조금 잡아먹기 위해서 야심차게 출시를 했다던데, 아무래도 SMG는 MP7, MP5에 좀 짓눌려가지고 빛을 못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 복잡한 것들은 쳐두고 저는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부터 한번 보면은 박스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이거 검은색 박스에 아, 죄송합니다. 자, 박스를 보시면은 일단 박스가 상당히 마루의 특유의 좀 고급스러운 박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 P90 플러스는 검은색 바탕에 은색깔 P90 그 제품 이름, 그리고 박스를 자세히 보면은 전자회로 기판 같은 느낌들의 이렇게 기판의 모습이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P90 플러스. P90에서 뭔가 플러스 됐다는 거죠. 바로 마루에서 요즘 추구하는 차세대 시리즈라든지 이런 데 전자회로가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P90 플러스에는 전자회로는 아니지만 펫회로를 내장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박스를 한번 열어서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를 열어보면은 마루이 특유의 매뉴얼이 있고, 뭐 안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품이 있습니다. 본체와 탄창 하나, 그리고 뭐 여기는 항상 보면 요 안에 뭐 비비탄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요런 것들. 그리고 지금 오사카 건설합에서는 요런 식으로 국내법에 맞게끔 칼라 파트와 파워 브레이크 작업을 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칼라 파트가 장착된 본품, 그리고 또 하나가 순정 소염기도 같이 동봉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말 탄창을 하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스를 치우고 한번 제품 본품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본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 오사카 에어소프트에서 제품을 보내주실 때 기본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배터리를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배터리, 요번에 마루이에서 새로 출시한 그 리포 배터리입니다. MS 리포라고 해서 요렇게 배터리 팩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 배터리 금액이, 와, 이거 6,800엔이면은 거의 뭐 7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 생각보다 배터리가 상당히 비싼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끝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P90은 P90 본체 하나와 요 위에 있는 68발짜리 노말 탄창을 하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P90 특유의 이 모습, 이 P90의 제일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컴팩트한 사이즈, 세로로 폭이 되게 좁고 가로로 긴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동그란 그립이라고 하죠. 요렇게 견착을 할 때 요런 식으로 견착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립, 도넛 모양으로 생긴 이 그립이 P90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90의 전체적인 외형은 플라스틱으로 재현되어 있고, 요 곳곳에 이렇게 몰딩 자국이라고 해야 되나, 나사 자국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거 좀 별로입니다. 별로긴 한데, 실총도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각인을 한번 보면은 한쪽 면에만 각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각인이 다 되어 있는데, P90 그 실총 각인보다는 마루이 각인들이 군데군데 많이 보여요. 그런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마루이 특유의 ASGK라고 해서 일본의 뭐 에어소프트건 협회의 각인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 바디에서 오는 이 무광 이 바디 재질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재질이기 때문에 이런 재질 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P90 특유의 핏가튼이 레일이 앞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여러가지 광학을 올려서 이렇게 조준을 하게 되겠죠. 실제로 P90 같은 경우는 견착 지점이 상당히 짧습니다. 이렇게 낮기 때문에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 미니 사이트가 뭐 요 아래 핏카트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기도 그래요. 이거는 글록 보면 글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요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봐야 잘 보이는 수준이라서 이렇게 보다가는 뭐 총반동이어서 이거 얼굴이 아작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 조준점, 가늠세 가늠자를 보고 조준하는 것보다 여기에 별도의 광학률을 올려서 쓰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요런 오픈다트 있죠. 오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오픈도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합니다. 나중에 집단 테스트 갈 때 요거로 올려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국내법에 맞게끔 칼라 파트가 달려서 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순정 소염기를 뭐 도색을 해서 장착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칼라 파트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14mm 역나사 방식이기 때문에 뭐 내가 원하는 다른 소염기 또는 소음기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은 뭐 많은 에어소프트들이 블루캔 소음기 같은 거 이렇게 장착을 하면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유저 편의에 맞게끔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셀렉터, 단발, 연발, 그리고 뭐 안전, 셀렉터는 이 방아쇠 울에 존재를 하고요. S가 안전,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저기 단발, 그리고 A라고 되어 있는 게 연사입니다. 마루이 이 제품의 특징점의 하나가 오토를 A라는 모드로 놓고 사격을 했을 때 트리거를 짧게 당기면은 세미오토, 그러니까 우리가 뭐 3점사, 4점사라고 하죠. 세미오토 방식으로 격발이 되고요. 길게 당겼을 때는 풀오토로 격발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조금 익숙해진다라고 하면은 연사전이라도 이렇게 짧게 당겨서 단발로 세미오토로 다다닥 끊었을 수도 있고 또 길게 당겨가지고 연사로 풀오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요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법 조절은 요 뒷부분, 요 그립을 잡았죠. 요 그립 뒷부분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사각형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서 요 구멍을 이렇게 뒤로 잡기면은 요 아래쪽에 호법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존재를 합니다. 레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쪽을 통해서 호법을 조절을 하시면 돼요. 호법 조절 하는 법 못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런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점, 이 제가 영상 찍으면서 아마 이게 제일 유용한 정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전바는 양쪽에 이렇게 담기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장전바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아니고 살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손으로 이렇게 당기기에는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왼손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잡았을 때 이쪽으로 장전바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또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톡 같은 경우는 P90 스톡 자체가 이게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체형, 바디 일체형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견착 지점이 상당히 작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뛸 때 좁은 공간, 그러니까 10큐비 공간에서 게임을 뛸 때 조금 유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쪽도 짧고 뒤쪽도 짧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총구 방향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배터리는 스톡 뒷부분에 있습니다. 스톡 아래쪽에 있는 홈을 눌러서 아래쪽으로 당기게 되면은 배터리 뚜껑이 열리는 방식이고요. 잭은 여기 보이는 이런 미니 딘스 커넥터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MS 리포의 이 배터리 잭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요즘 마루이 같은 경우는 이 잭을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MR30인가 라는 잭인데 맞죠 이게? 잭 같은 경우는 MR30 잭인데 이게 마루이에서 나오는 배터리들이 기본적으로 이 잭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잭을 바로 직결해서 쓸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리포 배터리를 아답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서 리포 배터리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 아래쪽 안쪽에 보면 이제 페테로가 보입니다. 별도로 저기 그 회로 그러니까 휴즈는 제공하지 않고 휴즈 없이 바로 회로에 이렇게 페테로로 적용이 되어 있고 뭐 회로에서 배터리 과절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커버를 한다고 하니까 뭐 참고를 하시고 뭐 페테로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저전력이나 이런 것들은 매뉴얼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요 뒤쪽에서 LED 색깔을 통해서 또는 비품을 통해서 이 총의 트러블 상태를 이 페테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 매뉴얼은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적으로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깊게 되어 있습니다. 깊게 되어 있고 요 마루에서 제공하는 이 배터리는 상당히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긴 봉배터리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배터리 두께가 굵기 때문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밀어넣고
예. 요 스톱봉을 덮개를 이렇게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장착은 상당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터리를 장착해서 자, 그러면 배터리 장착해서 사격장에 사격을 하러 갔다 오도록 할게요. 자, 연사로 땡기면서 카메라 녹화를 안 눌렀네. 이런 젠장. 이렇게 뚫렸네요. 연사로 한번 다시 녹화 누른 상태로 탄을 채우고 와서 한번 더 쏴볼게요. 7.4V를 써도 생각보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거의 뭐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사격을 하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한 20m 이상의 집탄이나 뭐 탄이 뻗어가는 궤적들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 마루이 MS 리포 배터리를 사용을 했는데 9.9V 인산철 배터리라든지 7.4V 배터리 또는 11.1V 배터리를 모두 사용을 해봤는데 솔직히 11.1V 배터리 단발만 쓴다라고 하면은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연사까지 쓴다라고 하면은 11.1V 배터리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고 가능하면 뭐 내가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마루이 MS 리포 배터리를 구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확실히 같은 7.4인데 이걸 쓸 때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7.4V 쓸 때랑 단발 트리거 속도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차이를 보자라고 하면은 요 7.4V 1500mAh짜리 이 리포 배터리는 35시 방정률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세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에어소프트 게임에 쓰는 것들은 뭐 한 20시나 25시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한 35시짜리를 구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멀 탄창이 65발짜리 노멀 탄창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사격을 할 때 이 급탄 불량이 몇 번 생겼어요. 어떨 때 생기냐니까 급탄 불량은 탄창을 이렇게 탄을 삽입을 하고 꼽았을 때 확실하게 눌러주지 않으면은 탄이 급탄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확실하게 눌러주더라도 가끔씩 탄이 안 나가요. 그럴 때는 한번 탁 쳐주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사격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앞서 리뷰할 때는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가 이 탄창 부분인데 탄창에 이 더미 탄 이렇게 모형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을 보면은 이 더미탄이 이렇게 꺾여 있는 거 보이죠? 실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탄창이 이렇게 탄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게 되면은 탄이 발사되는 방향과 90도로 꺾여 있어요. 그러면은 탄창에서 총에 탄이 들어갈 때 여기서 다시 90도를 꺾어서 삽입해서 격발되는 방식인데, 그거까지도 요 탄창에 이렇게 탄 모양을 재현을 했다는 거, 섬세한 디테일 아주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저도 리뷰 처음 박스 깔 때 모르다가 리뷰 그 사격 리뷰 찍는데 탄창이 되게 신기하다고 딱 돌려보는데 이 탄의 이런 재현도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 MS-REPO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MR-30 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답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전동군에 사용을 하지는 못할 거고, 또 비쌉니다. 요게 한 7만원 정도 해요. 근데 그 현지에서 샀을 때 7만원이지 직구하면 더 비싸겠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외부에 이렇게 보호하는 이 케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격이라든지 스크래치에 좀 강한 뭐 그런 장점들은 있겠죠. 아무래도 마루 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파는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존에 파는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저가형 배터리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의아했던 점은 리포 배터리 리튬 폴리머라고 알고 있는데, 리포 배터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 뒤편에 보시면은 리튬 이온이라는 이 리사이클 재활용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리튬 폴리머랑 리튬 이온 배터리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안에 뭐 전해질의 차이인가 하여튼 뭐 복잡하게 있던데, 뭐 이렇게 표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쪽으로는 잘 못해서. 그래서 리포 배터리라고는 파는데, 실제로는 요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거 참고로 하시고, 기본적으로 배터리 셀 바깥 부분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이 케이스, 이게 방화 기능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 기능들 아무래도 마루에서 만드니까 좀 안정적이고 잭이나 이런 것들 마감도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 배터리 사서 쓸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보내줬으니까 제가 쓰도록 할게요. 예.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P90 플러스라는 도쿄 마루에서 나오는 새로운 SMG의 후속 버전이죠. 페테로가 내장된 P90에 대해서 리뷰를 드렸고요.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해외 판매가가 3만원대입니다. 그러면은 한 3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데, 직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직구를 하시면 좋겠죠. 아니면은 국내에서 파는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의 여건에 맞게끔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